유닛은 슈퍼사이. 와. 아, 몰라, 난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어려워. 아, 해봐.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어려워. 저희는 일단 산이가 그림을 잘 그리고요. 윤호가 센스가 좋기 때문에.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몰라. 날 믿어봐. 네. 우리 안 될 거면 빠르게 버리자, 이거. 스피드하게 가야 돼. 장신재! 파이팅! 네. 와, 진짜 못해. 아, 홀리. 그러니까 봐봐, 힘들다니까? 윤호야, 안 될 거면 빨리 버려. 다른 거. 비슷해서 비슷해. 자, 다 빨리. 다 버려, 버려. 패스. 어, 여기 쉽다. 직관적으로 해. 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안 돼, 이것도. 어, 야, 나름 의미 있어. 오, 잘하고 있어. 버리가. 야, 저게 뭐야? 아, 이건 맞추고 이거 얘가 자아를 가졌어. 우리 스피디로 가자, 스피디로. 어? 야, 이거 할만해, 할만해. 야, 진짜 간단하게 그래야 돼, 간단하게. 할게. 끝. 아, 이거 좀 쉴 수도 있겠다. 민규 이렇게 웃기지? 어느 순간 옷 벗고 있어, 지금. 벗었네. 네. 아니, 아니, 아니. 혹시 몰라. 아, 미안하다. 내 문제다. 아. 미치겠네. 진짜 모르겠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맞아.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다음, 다음. 아, 맞았는데. 어. 아까는 you, 이번엔 ho. 공. 어이. 성화 형. 할게. 쉬워, 쉬워. 아, 이거 좀 어려워졌다. 우와. 민규야, 자아를 가지지 마. 이건 네 자아잖아. 이건 내 자아. 감히 자아를 가져? 어, 이렇게 그려. 야, 이렇게 동그라미 쳐. 오, 야, 이렇게 그려? 어, 설마? 우와! 우와! 야, 왔다! 오! 야, 왔다, 우와, 왔다, 왔다! 야, 신중하게, 신중하게! 우와, 누나야, 도대체 맞추면, 이거 맞추면 누나 이기는 거다. 다 왔다, 다 왔다. 왜 한 개를 넘어서? 퐁! 아, 이거 승패를 어떻게 나누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그래,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갈게요. 앞에 봐주시고요. 잘 이거 쉬워. 이거 진짜 쉬워. 할게요. 너무 쉽다. 할게.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아따, 통과 넓다. 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번 더 그릴게. 검수 좋아, 검수 좋아. 자, 이해했으면 넘어갈게. 한 번만 더 그려줄게. 그림은 맞아. 그림은 정확해. 여기서 막 내가 막 더해도 되긴 해, 사실. 막 이런 식으로 막 더해도 되긴 해. 근데 일단... 기본적인 틀만 설명해줬어, 지금. 큰일 났다. 모르겠다. 큰일 났다. 모르겠다. 아빠, 뭐라 하면 안 된다니까? 민기야, 여기서 너 맞추잖아? 너가 영웅이 되는 거야. 아니... 제이서 얘기 좀 안 되지, 아, 제이서 얘기 좀 안 되지. 아, 스포티파이를 거꾸로 했네. 다들 자아를... 맞아, 형? 아니,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나 그대로 한다. 오! 와... 야! 야, 근데 이거... 넌 전생 피카소였네. 그치야? 너는 루브르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아, 저기... 아, 저거 하나만... 넌 완전 델리 밴 피카소다, 진짜. 어렵다. 피카소. 웃음 나왔다. 오!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아, 모르겠다, 진짜. 야, 여기는 와이파이 존이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민기의 예술이 시작된다. 빠밤빰. 빠밤. 정확해, 정확해. 어, 복근? 어? 한자? 그냥 느낌인가? 키? 뭐, 여기서 뭐 하던데? 좋아. 와이파이인가? 저희 오늘 촬영 1박 2일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정답 생선. 정답은? 와, 상황이 사람을 극히 무시하더니. 나한테 뭐라 하더니? 자, 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에이, 이게 여기서 이거 된 건 뭐야? 동그라미를 안 느껴져. 그랬는데?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스트링! 파이팅! 파이팅!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오. 오. 됐어 됐어. 거기서 끝내. 오. 특징적이고 다 그렸다. 한번 더. 한번. 아 이거는. 야, 나 좀 자고 있을 테니까 대면 깨워. 어, 잘게. 여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웅아 와봐. 어. 너 멀리 있어. 잠깐만 잠깐만. 처음 점 찍은 데부터 안 느껴졌어. 잠깐만 다시. 나 출발한다. 어 다 해봐. 잠깐만 그게 그 지금 이렇게 이 곡선이 안 느껴져. 알았어 잠깐만. 어? 곡선 안 느껴지면 직선이겠지. 아 그래. 직선이잖아. 찍었어 지금 점.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위치를 위에보다 좀 아래 약간 이 이쪽으로 해줄래? 4, 5번 척추로 해줘. 4, 5번 척추. 좋다. 됐어. 됐어. 와. 오. 야 우영아. 이거 알아? 이 점에서 내가 계속 선이 짧아서 이렇게 이은 거야. 우영이 형 희망이다 야. 와. 지금부터 느껴. 지금부터 잘 느껴. 어. 방금 뭔지 알겠어? 비지문 아니야? 우리 애기 집중 깨지잖아 종이. 이제 종호가 난 할 만큼 한 거 같아 종아. 아니 나 진짜 느낀 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느낀 거 같은데? 형 이렇게 시작을 했어. 와 아니 아직 희망을 보이지 마. 하나요? 오! 야! 헷갈리게 하지 마. 잠시만요. 아 잠깐만. 방향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건 축소 버전? 야. 아마 너가 생각하는 얘랑 내가 생각하는 얘랑 다를 수가 있어. 우와. 귀 강아지? 호랑이. 야 고양이라고 말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귀! 어 고양이요?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요. 정답은 고양이야. 고양이라고 말해줘. 뭐야? 응. 뽑아 하나. 뽑아. 됐습니다. 아 숫자마다 아령 미래 남들 다르구나. 아령 와 나 상처 다 어 다행이다. 뚜공 아 숫자가 붙어 있네. 야 이거 뉴욕 오 국자다 야. 어 어디 있어? 좋아 국자야. 와 젓가락 뭐야? 야 이거 좋다 근데 이거 국자. 완벽히 티스푼이네. 야 이거 티스푼이네요? 저 국자입니다. 아 근데 국자 좋다. 국자 꿀인데 진짜 그냥 식각입니다. 이거 우리 좀 유리하다. 저 티스푼이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남은 둘 중에 한 명이 모래주머니 찰 사람을 정해야 되나? 내가 찰게, 형. 그래. 어. 그러니까 성아랑 윙기 중에 한 명이 모래주머니 찰 찰게요, 제가 찰게요. 아, 이러면 이제 차는 거잖아요, 계속. 아, 그래? 아, 떨어지면 차는 거야? 옮기다 떨어지면. 예. 자, 세 개씩 가자, 세 개씩. 그냥 속도 올리자, 세 개씩 가자. 아, 나 안 할래, 저 국자 못 이겨. 기다려. 둘. 진짜 못 이겨. 네. 되게 빠르다 근데. 힘든 건 제 거 너무 넓어.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씨. 여기 괴물 있어요. 저 아 저게 사기다. 저 아이템 빨.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내 게 늘어나네요. 네 그럼요.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냥. 쪼쪼 팀은 잘하나 보다 이게. 내 팀 탓 지금? 많다 많아. 야 멋있다. 여기에 딱 귀걸이 차고 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귀걸이 그만. 야 너 늦었어. 아 귀걸이도 힘든데 안? 야 막판 스포트.
젓가락이야, 젓가락. 예.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네, 이게. 젓가락, 숟가락 좋았다. 네? 네? 하나, 둘, 셋. 38, 39. 야, 손가락이 진짜 안 좋다. 43, 45, 46, 50. 오, 잘한다. 51. 51개입니다. 51개입니다. 예. 야, 아이언맨인데 아이언맨 좋겠다 야. 저는 그저 가만히 바라만 봤을 뿐인데 어느새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아직 다 못 채웠어요. 아직 그래도 너가 세 개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팀 사랑합니다. 중독스 파이팅. 가슴 꼭 펌핑 좀 모은 것 같은데. 야 지금 사이드 해. 야 사이드 해 지금. 9kg야 9kg. 오. 아. 아야야야야. 아야야. 오. 이야 동이다. 어 어디가 먼저 할까요? 우리 여상이 여상 이거 무거우니까 우리부터 먼저 할게요. 네. 네. 오케이. 네. 내가 가운데 있으면 무게 중심 다 쏠릴 것 같아. 꼭 보시면 돼요. 하나, 둘. 궁금해. 중곽수 화이팅. 시작. 오른발 움직이 어떻게? 오른발부터. 나 우영이 오른발. 아, 하나, 가만히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한 발. 오케이. 오케이. 오른발 왼발 그치 이렇게 해야지. 오른발. 야, 왔다 왔다. 아, 오한 이후로 하나 더 못하네 지금. 야, 야. 아, 좀 일어나봐. 야, 야 최대한 위로 던져주는 게 나아. 어차피 종을 받아줄 거야. 오. 아, 동아 위로 던질게. 키, 그래도 키 맞는 딱. 너 무게 들고 있잖아. 얘들아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그럼 너. 어어 체중은 점점 낮아져. 높이는 유지해. 어야 동호씨 높이가 자꾸 내려가요. 야 이렇게 하면 나 어디 나 아니 떠져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제일 높아. 셋. 와 근력 운동 된다. 야야야야 야, 뭐해 뭐하냐고. 아니야 왜. 아 민기 괴롭히지 마. 아 장난하나 지금? 저 이렇게 했어. 자 가자 가자. 야 동민이 시작부터. 아니 들어. 아니 그거 진짜. 아니야 민기야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너 너무 너무 짧게 야야야야.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렇게 또. 그러니까 또 있어야 맞춰서. 돼요. 특히 머리 나였어. 야 공이 없어. 공이 없어? 야 공이 없어. 공이 없어? 오케이. 야 좀 야, 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안 돼요. 공이 없어 공이. 자자자자자. 자 세준이 자. 이거 다 넣자. 나이스. 우리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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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아마 다 같이 한 빠를 거예요. 여기요. 여기가 여기야. 많이 넣었다. 와. 와우. 아. 예. 아. 아. 체력이... 당신 하면 또 피지컬이죠. 자, 앨범 스타트. 온. 자. 와우. 안경이구나. 아, 아 진짜. 아, 좋아요. 아, 이거 빼도 되는 거죠? 공주님이 왜 처음 있었던 걸까? 난 태호의 공주님이 최종 보스였어. 공주님 이게 공주님이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음 게임으로 렛츠 고! 아, 질문 아주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어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잘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오. 비비. 예. 다들 잘 어울린다. RSPP. 넣는 거예요.
패션쇼에 연관 있는 친구거든요. 역시. 어허. 그만 까보시고 빨리 걸어주시면 안 돼요? 코끼리 코 다섯 바퀴를 들고 답변. 잘해와. 그 질문 그냥 나와야 되는데 단체.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시고요. What did you focus most on for this comeback? 이번 컴백에서요. 이번 컴백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 아무래도 저는 래퍼니까 제 그 가사 부분 신경 많이 써. 아니에요. 저는 제 이번 컴백에서 춤을 좀 신경 많이 썼습니다. 힙한 안무여가지고 좀 춤을 잘 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춤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놈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제스처를 할까 하다가 생전 처음 보는 놈 오! 오! 하는 생전 처음 보는 놈 오! 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에이티즈가 미친 퍼포먼스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오! 홍골반! 홍골반! 네. 나한테 그냥 엉덩이 내민 것 같은데? 자, 캡틴 머리띠 착용하고 답변. 캡틴 머리띠가 뭐죠? 김홍중 머리띠인가요? 이제 캡틴은 내 것이다. 너 해라. 오, 좋은데? Wash the members versus have the members wash me. 야, 이걸 시켜줄게요. 제가 씻겨줄래요. 저는 이제 멤버들 중에서 그래도 씻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씻는 성격인데 멤버들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소 다 왜 민트예요? 저는 여상이요. 강아지 같잖아요. 샴푸로 이렇게 오 예! 당신. 오 그 방금 그거 아니에요? 미친폼 마지막 후렴 나가기 전에? 그죠 마음대로 오! 한 번 더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마음대로 움직여 우리 고! 와! 에이티니를 향해 애교 섞인 발투로 답변! Our precious pirate kings, in the world episode Final Will, what would the treasure you find at the ends of the earth be? 근데 이걸 애교로 해야 된다고? 아, 애교로.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잘생긴 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윤호 박수 한번 주세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니까 믿지가 않다요. 야, 너 많이 대범해졌다. 가라! 실제로 오케이. 민기한테 배운 레드카펫 나갈 때 방법입니다. 자동으로 벗었어. 와. 진짜 그렇게 나가는 애가 있다고? 힙한 선글라스 착용하고 답변. 다른 게 있네. 다른 게 있어요. 와. 여성이 잘 생겼을 것 같아. 'Please recommend a song for Eighteeny for January 1st and say something to keep Eighteeny warm this winter. 1월 1일 날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이치유 한번 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치유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또 멤버들의 유닛곡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치유를 시작해서 다른 멤버 유닛곡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운 겨울을 보내 우리 에이티니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이번 겨울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슈퍼스타 미친폼 포인트 안무 춤의 답변입니다. 와. 지금부터 추기 시작하세요. When does ATEEZ feel most loved by ATEENY? Please express how much you love ATEENY with actions. 오케이, 춤추면서 얘기해야 돼요. 저는 팬분들하고 대화를 약간 많이 하면서 이제 안 끝나요. 계속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해야 돼. 네. 저는 그 팬분들과 그 소통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 해야 돼. 이제 멀티는 안 되네요. 계속 해야 돼.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AT의 사랑하는 만큼 온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돈 없잖아요 지금은. 있어요. 있네요. 쏘리. 와 원조 나왔다. 원조 나왔다. 나왔다. 와 볼 주겠지. 야 궁금한 또 가장 최근 레드카펫 밟은 사람 민기거든요. 출발합니다. 아, 아 혹시 비둘기인가요 비둘기? 목에 깁스했어요? 카우보이 모자 착용하고 답변. 딱인데? 지인을 찾아갔네. 이런 게 많은데 왜 첫 번째 부분이었던 거지? 아사이드 프롬 에티스 뮤직, what songs are you enjoying lately on Spotify?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요즘 포스트 말론의 오버드라이브 많이 듣습니다. In my life so overdrive. 정국 선배님의 그 3D라는 노래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패션쇼가 있는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슬립백? 어? 고양이 장갑 착용하고 답변. 아 귀여운 거다. As 2023 ends, please share a message to Aitini and show a 3 AKO set. 와. 어 먼저 첫 번째. 2023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유중의 미를 저희랑 같이 꼭 걷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앞으로도 많이 많이 행복해요. 아니 야 요즘에는 슬립백 하면 나가면 재밌긴 하겠다. 종호 슬립백 다 하잖아. 뭐야 이게 뭐야. 넌 진짜 천상 아이돌이다. 해보겠습니다. 에? 양쪽 눈 번갈아 가면서 윙크하면서 답변. What are your favorite lyrics in the new album? Can you please sing it? 아 오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혹시 철분이 근데 먼지가 많이 들었나 봐요. 멸치 좀 먹어야겠다. You are my everything이라는 가사인데요. 넌 나의 전부였다라는 표현하는 가사입니다. 아 제가 윙크를 잘 못해요. 한 소절. You're my everything. 한 소절만 더 들려주면 안 돼요? You're my everything. 뭐야? 뭐야, 오케이 일단 두 개. 어, 아, 아, 두 개가. 아, 이 종호 완전 수고. 야 뭐야 이거. 이거. 야 손 나 뭐야. 여기 여기 여기. 나 누구야. 아래 아래 나 사람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래 여기. 한 명 와야 돼 한 명 일로 와야 돼. 여기 아래라고. 여기 아래라고. 짠.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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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손 손 손 나랑 손 잡아야 돼 누구? 누구? 뭐 뭐야? 아니 산이가 나랑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어, 이게 여상이 형 되는 거 아니야? We're curious about ATEEZ's 2024. Please each share a bucket list item for 2024. 버킷리스트는 멤버들과 캠핑 가보고 싶어요. 저는 2024년에는 멤버들하고 팬미팅 하고 싶습니다. 오! 네. 와우. 저는 맛있는 밥을 같이 먹고 싶습니다, 팬분들이랑. 저는 2024년에 ATEEZ가 가장 유명한 환호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에이티니가 살면서 많이 크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멤버들끼리 여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밥 해드리고 싶은데 꼭 에이티니한테? 네, 에이티니한테 밥 꼭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티니가 살면서 좀 많이 크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스파 온! 아티스트 스파 온! 아우. 진짜 기대해요. 우와. 진짜 너무 부수한 건데? 고기 냄새나. 진짜? 냄새나? 냄새나. 와,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다. 우와! ATEEZ는 늘 퍼포먼스에 진심이고 스포티파이는 늘 ATEEZ에게 진심이고 ATEEZ 이번 정기 2집 활동 포... 미쳤다! 야! 야!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한이야, 한우. 아, 예. 뭐 진짜요? 우와, 우와, 야, 왜 무겁냐,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저 열고. 에이티즈 돌잡이 때 모자 맞는지 알겠다. 바로 우리 심장. 스포티파이가 에이티즈의 미친 활동을 온몸 다해서 응원해요. 감사해요. 좀 감동인데요? 와, 6개월! 스포티파이 6개월 무료 체험 쿠폰! 야! 나! 아, 나는 이미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쓰고 있어. 어, 여기 다른 우리 가족분들한테 드려야겠다. 야, 뭐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로. 근데 진짜 우리 생각해서 다 넣어주셨어. 오늘 스팟 온을 통해 저희의 미친 폼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타이틀곡 미친 폼 스포티파이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에이티즈의 스팟 온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에이티즈의 미친 폼은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에이티즈의 정규 2집 The World Episode Final Reel도 Only on Spotify!